코딩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코딩의 역사 세 번째 시간. 해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 리누스 토발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당시에 그 처음에 막 시작했던 해커들이 그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스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뭔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걸 내가 회사에 가지고 가서 내 이름으로 팔고 내 저작권을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대가를 받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유닉스 프로그램은 멈추게 되죠. 리차드 스톨만은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고 리누스 토발즈는 리눅스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자유소프트의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픈소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B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IBM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창기에 IBM은 아주 커다란 대형 컴퓨터, 보통 이게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큰 컴퓨터예요. 우리가 집에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그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죠. 데스크가 책상 위,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데스크탑 혹은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작은 컴퓨터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컴퓨터, 방 몇 개를 가득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IBM은. 그런데 1년에 5대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개인용 PC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빌 게이츠를 통해서 DOS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IBM 역시도 개인용 PC 시장에 뛰어들죠.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IBM 호환 PC들, IBM에서 이제 모든 내부 구조를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와 비슷한, 그와 똑같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IBM 자체적으로는 이 PC를 만들어서 그렇게 커다랗게 이익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IBM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IBM 역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운영체제를 DOS가 아니라 OS2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OS2라는 이 운영체제를 하나를 만들게 돼요. 자, 개인용 PC 시장을 다시 한번 IBM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커다란 도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OS2는 실패했습니다. OS2가 실패를 하면서 IBM은 회사 전체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우리도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움직여보자 라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채택을 하게 되고 아파치 서버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파치 서버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이 재단을 돕는 거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예요. 회사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IBM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재단은 아파치라는 그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좀 더 좋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죠. 이걸 IBM에서 돈을 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재단을 만들고 그 일을 하게 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한국 기업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돈을 내서 기업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특허를 내기 위해서 바쁜데 지금 IBM에서는 뭘 했냐 그러면 회사에 돈을 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개발하고 보안해서 이거를 무료로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심지어 오픈 소스로 소스까지도 다 공개를 해가지고 회사 돈을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하고는 굉장히 생각들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IBM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IBM은 이전과 다른 기업 문화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거예요. 나만의 것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개발된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IBM은 굉장히 그 이전까지 했던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 자체의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IBM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메인프레임, 아주 커다란 그 컴퓨터 그곳에다가 리눅스 서버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상화 기법을 써서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메인프레임이 아니라 작게 나눠져 있는 가상화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로 나눠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IBM은 새로운 그 비용들을 이제 산출해내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죠. 지금도 IBM 같은 경우는 이 수평적 문화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이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그 선호하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상사 눈치를 본다거나 위아래 그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수평적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 이 오픈소스 진영에 IBM이 굉장히 발을 많이 디뎠어요. 그리고 IBM에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그 백서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IBM에서요. 굉장히 좀 다르죠. 한국적인 기업들하고는. 자, 구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벌까? 구글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구글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73년도에 세르게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 대학생들이었죠. 당시로는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실에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개인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설치를 합니다. 이 검색 엔진은 굉장히 좀 특별했었던 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좀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야후라든지 다른 종류의 검색 엔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네이버 검색 엔진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하고 야후, 네이버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뭘까? 구글에서 사용을 했었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정말 좋은 논문은 다른 논문들에 인용이 된다 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 그러면은 이 논문이 다른 논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인용 지수라는 걸 찾습니다. 내가 논문을 하나를 냈는데 내가 낸 논문이 정말 중요한 논문이어서 한 1,000명의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쓴다 그러면 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논문을 하나를 냈는데 이 논문은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을 참고를 하질 않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쓴 이 논문은 사람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논문이라는 뜻이죠. 홈페이지 어떤 사이트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점수를 매길 때 구글에서는 바로 그걸 사용을 했어요. 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다른 곳들의 링크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사용을 했었던 거죠. 더 많이 링크가 되어 있을수록 저 사이트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많이 찾는 사이트다
라는 그걸 가지고 각각의 사이트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위에서부터 나오게 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검색을 했을 때 찾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은 저기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일반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에는 자기 개인 컴퓨터에다가 이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막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저히 학교 안에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야후 알타비스타 쪽에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르게이 부인 레리 페이지가 한 100만 달러 정도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가 안 됐어요. 판매가 됐으면 지금의 구글은 없었겠죠. 판매가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건 너무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쓰지 않겠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데 검색이 잘 되면은 이게 잘 팔려야 될 것 같고 검색이 잘 되면 이걸 사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가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바로 우리 사이트를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은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트에 계속 이 사람은 머물러 있게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동안에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광고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더 오랜 시간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색 결과가 너무 좋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야후와 알타비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었습니다. 이후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거였어요. 사악해지지 말자였어요. 정말 좋은 검색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게 바로 구글의 모습입니다. 세르게이 부인과 레리 페이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이었죠. 당시 지도 교수였던 데이비드 차리톤이 창업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업을 하게 되고요. 거의 그 검색 시장을 접수를 하게 되죠.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금방 찾게 되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에릭 슈미트가 구글의 CEO로 이제 영입이 되게 되고 검색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되죠. 그러면서 구글에서 이제 광고 시장을 또 시작을 하죠. 광고를 시작을 하죠. 검색어에 맞는 그런 광고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돈을 낸 사람들,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의 광고가 위에 올라오는 거였는데 이제 구글에서 광고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를테면 뭐 호빵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한테 광고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호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한 사람 그 사람의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광고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었죠. 구글은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야후는 그렇게 망해갔죠. 그래서 구글에서 유튜브까지도 이렇게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유튜브 시장은 2005년도에 시작이 됐고 2006년도에 16억 5천만 달러로 구글에 매각이 됩니다. 현재 구글은 이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명한데요. 이 클라우드 전쟁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아마존 이 3파전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